당시당에 모두가 다 열심히 하지만 네. 사실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굽니까? 이수건이죠. 그렇죠. 설거지부터 음식까지 청소까지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. 네. 1인 식당. 그래서 이수근 혼자 하는 나 홀로 이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.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. 저는 그게 마음에 드는데 그거는 제가 마음에 듭니다. 기억할게요. 본사에서 네. 주시하고 있어요. 네. 사실 이수근 씨. 네. 두 번째 업장 이수근 씨 내드리려고. 아 감사합니다. 네. 이수근 씨 지금까지 주방이 여러 가지 일을 요만 더 하셨는데 이 정도 열심히 하셨으면 좀 승진? 직책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아, 가만있어봐. 찌개! 여기 발렛이 안 돼요? 아, 8만 원이에요. 8만 원? 네, 맞죠. 금방 기다리세요. 그래서 우리가 또 공약이 있었으니까. 네. 우리가 지연이 잘했죠? 응? 지연이 잘했잖아. 지원은 이제 삼시 내 새끼 이거 네, 저,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거 네. 했으니까 이제 숨쉬 차례가 됐어요. 어떤 거 하는지 아직 모르는데요. 나 홀로 식당 하기로 했잖아요. 식당 해야 되는데 요리 난 그래서 어떤 컨셉인지 모르니까 내가 사실 배우려면 한식이 손이 많이 가죠. 강식당도 지금까지 봤을 때 돈가스가 제일 편했어요. 아 강호동이 튀겼던 그 돈가스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. 아니면 그치요. 이수근 씨가 늘 자신감 있게 얘기했잖아요. 이딴 거 나 혼자서도 한다라고 이제. 아니죠 그래도 톤을 겸손하게 하셨어요. 이딴 건 아니죠. 아 수저기 혼자도 할 수 있죠. 그 산촌 같은 데 가면은 하루에 몇 탭을 안 받는 닭볶음탕집 그런 데 있어요. 그런 거 하면은 충분히 하죠. 아니, 그래서 우리도 강원도 인제 아무것도 없는 감자밭 앞에 있는 작은 집을 빌렸어요. 그럼 강원도면 벽돌로 팍 하고 만들어서 삼겹살 그 속도에 다 올려주고 같이 내 보여주는 거죠. 다른 손님이 바로 근데 바로 왔어. 기다리시면 아. 바로 온다고. 그거 아니면 자방 고등 거 속세 탁 해서 옛날 전통반 시리잖아. 10명이 동시에 오더라도 그쵸. 6번 갔다 1번 갔다 3번 갔다 사이자재로 그렇지. 전도 부치고 내 코다리 찐도 내가 하고 막 밥도 가마솥밥 있잖아. 어 가마솥밥 후식으로 누룽지 해주고. 근데 요 재료 요리는 정해주세요. 저는 아니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를 다 백 선생님한테 저희가 의뢰를 할 거예요. 다음 주에 어쨌든 수근씨가 한번 뵙고 좀 배우고 해야 되는데 안 익었어. 얼긋잖아. 그리고 봐봐. 근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? 숯불아이템? 이수근 씨가 숯불에 고등어쪽을 했잖아요. 제가요? 예를 들어 우리 네 명이 왔어요. 저는 자방고등어요. 저는 제육이요. 여기 코다리. 코다리. 어. 삼겹살. 죄송한데 통일을 해주셨으면 저희가. 요즘 세상에 통일이 어딨어요. 손님도 같이 해야죠. 아니 본인들이 해서 먹는다. 어? 혼자 하는 식당 가면은 젓가락도 막 갖다가 본인들이 다 해요. 하지만. 아 진짜요? 아 괜찮은데 그걸 들 수 있다고? 오. 반찬 잘하시는 거 있어요. 하나만 해주고. 설거지 하는 건 가위바위보 들은 거야? 감자까지 해서 13만 4천 원이요. 남의 집 돈통을 왜 열어요?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랑도 접촉을 많이 피해야 돼요. 물도 본인들이. 아이고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좋은 경험. 한 끼도 야 이렇게 먹을 수 있나? 난 그렇게 먹고 갔으면 좋겠어. 한 팀이라도. 밥도 가마솥 확 열면은 그냥 쌀봐. 어? 얼마나 좋아요. 거기서 강원도도 왔는데 전기밥솥에다가 눌러놓고 편한 자리가 있으면 이건 LC시장 저 안 했다니까. 그런데 전기밥솥에서 이수근 씨 모델로 택배를 들어오면? 해야 돼. 그건 나 저녁 먹을 때. 나 저녁 먹을 때. 나도 먹어볼 거 아니에요. 그럼 일단 이 정도로 이수근 씨가 체력이 닿는 한 혼자서 모든 음식을 해서 되는 걸로. 외로워. 외로운 건 확실해요. 시민들과 함께. 아 그럼요. 어? 세 가지 시작. 이런 것만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. 달나라를 가는 거예요. 아 맞아. 그러니까 아 달나라 가는 게 더 편할 뻔했어요. 가만히 그냥 타고 있으면 가는 건데 이제.